아, 고객님, 내일 아침까지 돈 얼마 마련 못하면 내일 아침에 저희들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 전화를 바로 마진콜이라고 부르죠. 아, 이거 나가면 뭐 멘탈이 완전히 나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테슬라든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팔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29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29년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한 세 손가락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힘든 장을 만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환위기고요. 두 번째는 9.11 테러 때,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 세네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안 힘들었냐는 질문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달러 들고 있어가지고 2020년 때도 달러 들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도 물리는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팔아서 계속 한국 주식을 사는데 그때 1450까지 빠졌잖아요. 그때의 그 절망감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은데 여기서 계속 빠지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의 바닥 잡는 법. 이거 참 쉬운데 행동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오를 때도 잘 올랐는데 빠질 때도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다는 게 걱정이고요. 특히 그 밑에 보시면 거래를 수반해서 뭐가 좀 약간 반등이 나올 뻔했는데 그게 또 깨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 때가 좀 신용을 써서 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거래가 잠깐 2022년 들어서서 반짝 올라가잖아요. 저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데 그 저가 매수 속에 시장이 또 빠져버렸으니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닥칠 때 주식시장이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차트입니다. 바로 마진 대비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신용융자의 변화를 측정한 거다. 어디? 미국.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반등하려면 미국장이 바닥을 쳐야 되니까 그걸 좀 보자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2015-16년에 있었던 트럼프 당선이랑 브렉시트, 그리고 2018-19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과 20년의 코로나 팬데믹,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예, 레버리지가 청산됐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급격하게 돈을 빌려갔다가 그게 감소세로 확 돌아서는 시기가 죄다 주식시장의 바닥입니다. 물론 그 뒤에 바닥이 바로 출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지나서 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저 정도 지금 5월달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메이라고 적혀있죠. 5월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 정도로 급하게 빠지는 시기는 지나고 보면 대체적으로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 뒤에 회복 과정이 어떨 것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신용융자가 저렇게 털린다. 미국에 돈 빌려 투자한 사람들이 청산당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미국장이 하루 급등 하루 폭락하는 이유가 이 신용이 털리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아, 고객님, 내일 아침까지 돈 얼마 마련 못하면 내일 아침에 저희들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 전화를 바로 마진콜이라고 부르죠. 아, 이거 나가면 뭐 멘탈이 완전히 나갑니다. 여러분, 안 당하는 게 좋고요. 이 전화는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한번 받으면 멘탈 나가죠. 그래서 뭐든 팔아야 됩니다. 왜? 이 증거금, 이 담보를 만들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나의 그 귀한 포지션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돈 되는 모든 걸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테슬라든 다 파는 거예요. 왜? 자신의 포지션을 지금 증거금이 부족해서 청산 나가게 된 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돈 되는 모든 것은 다 파는. 그러니까 채권도 팔고 국채도 팔고 회사채도 팔고 금도 팔고 원유도 파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게 특히 캠피셔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잘하는데요. 약세장에 벌어지는 손실이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15%는 한 3분의 2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질질질질 흐르면서 벌어진대요. 그러다가 약세장의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의 손실, 3분의 2의 손실, 즉 한 35% 정도의 폭락이 마지막 순간에 빚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캠피셔는 3분의 1과 3분의 2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3분의 1의 시간에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예, 신용청산돼서 그렇습니다. 반대매매, 신용청산, 급감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아, 바닥이 근접했구나. 진짜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차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요새 국민연금 이야기가 엄청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2020년, 21년 사이에 우리 한국 주식이 급등할 때 차익을 엄청 실현했죠. 물론 그 전에 몇십조 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최근 들어서서 일단 매도는 끝났고 본격적인 매수까지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지만 아마 저 정도 주가 레벨이라면 적극적 순매수로 돌아서는 데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같은 이슈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정도 되는 주가 레벨이 된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저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연금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가 대충 지나가 보면 시장의 바닥이 또 근접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PBR 0.9배, 0.8배 그 레벨까지 주가 떨어지면 그때는 한번 사볼만 합니다.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점선이 1.0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과거의 역사적인 PBR, 그러니까 기업이 깔고 앉아있는 순자산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 청산될 때의 가치가 만원인데 주가가 만원이다 그러면 1배. 근데 청산가치가 주당 만원인데 주가가 2만원이면 2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PBR이 얼마냐? 1.12배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얼마냐? 저게 5월달인데 6월달에 폭락했으니까 대략 계산해보니까 0.9배 정도 레벨까지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직도 비싼 건 사실이죠. 왜? 역사적인 저점들 보면 다 0.8배 깨지거나 거기에 근접했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되게 잘 벌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매년 우리나라의 북밸류,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매년 9% 정도씩 계속 높아져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또 잘 번 돈을 주주들한테 안 쓰고 전부 회사에 옮겨진다는 뜻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위안이 되죠. 1년 정도 버티면 북밸류가 계속 증가하니까 내년 이맘때 되면 현재 0.9배는 0.8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0.8배 레벨까지 내려가는 시기들이 역사적인 바닥이잖아요. 따라서 현재 주가 레벨, 0.9배 정도의 주가 레벨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할 수 있죠. 왜? 1년을 놓고 본다면 내년 이맘때는 이게 0.8배 되는 레벨입니다. 그렇죠? 괜찮죠? 2년 버티면 0.7배. 싸죠? 여러분, 이제 제 말의 뜻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왜? 반대매매 때문에. 청산 당하는데 뭐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런 반대매매들의 클라이맥스가 나올 때가 지나고 보면 바닥인 경우도 맞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매수 시기일 때랑 겹쳐질 때도 있고, 무엇보다 PBR 0.8배 근접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아직 PBR은 조건에 닿지 못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조건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약간 투자의 기간을 한 1년 정도, 네, 1년 보고 산다 이런다면 지금도 그렇게 매력이 없는, 아니 매력은 넘치는 그런 레벨이 아니냐, 이 말씀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을 사며 피를 흘리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